위로가 필요할 때. 시, 짧은 글귀, 에세이집 등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위로와 공감을 얻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100%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자존감, 우정, 사랑, 직업,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위로가 가득 담긴 책입니다. 살아보니 행복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이었다. 행복에 관한 한 우리는 일용지 신세였다. 비정규직이었다. 내일 못까지 미리 쌓아두기 힘든 것, 그게 행복이었다. 언젠가 하루가 시시하게 넘어갈 때마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했구나 하면서 재미없고 의미 없는 행복하지 않은 하루를 살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행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, 불행한 일이 없는 모든 날이 행복한 날이란 걸 알게 되면서 매일이 값진 하루로 바뀌었습니다. 이 책 속 문장을 통해 소소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위로와 공감이 필요하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